중앙대 약학대학 설대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제 하루 확진자도 또 100명이 넘어갔어요. 지금 최근에 한 두 자릿수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V자형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2.5단계 또는 2단계 이런 조치들에 대한 뭐 당국이 했던 조치들에 대한 그런 효과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예, 예. 이제는 오히려 국민 개개인이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내용적으로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네네. 이번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폭발적인 양상을 또 맞이하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 교수님께서도 그동안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이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환자 수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추석 이후에도 이런 것 때문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본인이 확진된지도 모르는 채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거의 25% 정도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고향 방문은 많이 자제를 하고 계시지만 예. 곳곳에 이제 여행지에 지금 뭐 여행객들이 차고 넘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학조사나 진단검사가 평일 날처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번 추석 연휴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설 교수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방역당국 역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 목소리 들어보시죠. 수도권의 경우 집에 머무는 국민들께서 많이 찾으실 것으로 예상되는 식당, 놀이공원, 영화관 등의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합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고향을 찾는 분들과 여행에 나선 분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최소 1주간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하반기 코로나19 대응에 최대 고비가 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조현성 기자가 정부의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조금 이번 거는 정말 강화됐다, 특별한 대책이다 이런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오히려 이제 일부 강화된 조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2단계입니다. 2단계.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5단계를 하다가 네. 일부 2단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연휴 기관과 관련해서도 2단계는 유지가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연휴 기관에서 상황이 좀 악화된다. 그러면 다시 2.5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연휴 기간에 계속 2.5단계를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네네. 거의 한 6주나 7주 동안 계속 2.5단계가 되니까 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가 2단계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연휴 기간에서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볼 것은 수도권 같은 곳에서 영화관이나 이렇게 대중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약간 강화된 조치가 됐고요. 네네. 또 비수도권 지역에는 지금 위험한 시설들, 그러니까 룸 클럽이라든지 룸살롱이라든지 네네. 이런 고위험 시설은 집합 명령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는데 추석 연휴 때가 아니고 추석 연휴 이후에 10월 4일부터 일주일간인 10월 11일까지는 여전히 이제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예, 예. 지방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모이면서 네. 거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강도 조치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지역이나 나머지 그런 어떤 상업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단계 상황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 얘기도 들어봤지만 여러 이 추석 방역 대책 중에 이 유흥설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콕 집어서 얘기했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번 추석 때 이 유흥시설이 내관이 될 수 있다. 전문가로서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가족들끼리 모이면 예. 유흥시설이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는데 지금 오히려 가족을 방문하기보다는 예. 지방에 여행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명절이 아니고 휴가처럼. 마치 휴가처럼 그렇게 예.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휴가철처럼 인식이 되면은 지금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그런 이제 시설에 많이 모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역을 강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른 하나는 또 지난 우리가 크게 위험한 구간이 세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가 있었고, 네네. 다른 하나가 4월 말 5월 초에 연휴가 끼면서 이태원 클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15일 그 부근에 연휴가 있으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이제 종교 또 8.15 광복절 하면서 또 대규모 이제 집단 감염 사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대구에 있었던 신천지는 우리가 모르고 당했다고 하면 네. 다른 두 곳은 연휴와 겹쳐서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연휴가 방역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국이나 전문가들이 이 연휴 기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걱정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 코로나19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요. 독감 백신과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유통 과정에서 사고를 낸 신성약품 측은 500만 명 분량 중에 극히 일부만 상온에 노출돼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택배 오듯이 두 박스가 그냥 날라왔어요. 그냥 놓고 간 거예요, 그냥. 이거 안 시원해요. 그냥 이렇게 왔어요. 난 이제 그래도 그럴 리가, 어? 좀 이상하다. 일반 종이상자 안에 내용물 백신만 있었습니다. 간호사님이 이제 수령을 했을 때 그분이 봐도 그냥 이상하니까 저를 불렀거든요. 이게 이렇게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방금 들으신 것처럼 신성약품 측의 설명과는 좀 다르게 채널A에서 취재해보니까 일부 병원 몇 곳에서 이 냉장 보관함 없이 상온에 그대로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품질에 문제가 있나 없나 하는 거는 이제 2주에 걸쳐서 당국이 검사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2주에 걸쳐서 검사가 되는 항목이 있고 네. 2주가 아니라 1년이나 긴 시간에 걸쳐서 항목이 검사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국에 좀 제가 촉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하나는 지금 이 백신과 관련해서는 국민 걱정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500만 도즈를 폐기를 한다고 하면은 걱정이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일부 맞으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네. 500만 도즈를 다 폐기를 한다고 하면은 걱정이 없겠지만, 혹시 테스트 결과가 괜찮다, 그래서 500만 도즈를 국민에게 접종을 할 경우에는 걱정이 많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부 쪽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검사 항목이 뭔지, 네. 그 다음에 검사 항목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나 시험 방법이 뭔지를 네. 정부 쪽에 정부 쪽에 전문가들로서 참여해서 자문을 하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알 수 있도록 네네. 확실히 그런 기준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셔야 전문가들이 충분히 동의하고 또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받아들여 주는 형태가 되어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일부의 사람들끼리 우리가 검사를 해봤더니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역당국과 질병관리청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검사하려고 하는 항목은 뭔지, 그 다음에 기준이나 시험 방법이 뭔지, 이런 자세한 것들도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일부 보도 내용을 봤더니 이 상온 노출된 이 백신을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접종한 사례가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실제 접종을 받은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당국이 검사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 당국이 특히 질병관리청에서 여태까지 문제가 있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이 해명 자료를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우려가 있고 여전히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항목은 뭔지, 기준과 시험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것도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백신을 맞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길게 줄을 늘어선다거나 하는 모습 또한 이제 보이고 있잖아요. 예전에 마스크 사려고도 줄을 섰는데 이번에는 독감 백신 맞으려고도 줄을 서야 되냐, 이런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교수님. 지금 이제 독감 백신이 그만큼 중요해졌고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뭐 예약을 하든 예약을 하지 않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네. 줄을 서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예. 다만 꼭 줄을 서셔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개인 방역수칙,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를 두시고 서는 그런 방식, 우리 옛날에
투표하거나 투표할 때 했던 그런 방식을 참조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코로나19 관련한 소식 또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한 소식 설대호 교수님과 짚어봤습니다. 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